반갑습니다. 열통팀 오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 CS컬을 할 건데요. 25mm로 롱하이로 25mm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고객님이 모발 진단을 정확하게 해서 아쿠아프리틴 A로 시선 감시하고 나왔어요. 나온 상태에서 보니까 3분의 1은 탈색된 모발이고요. 나머지는 저희들 그 친수성 곱슬인데 그 한번 덮었던 모발이에요. 염색 모발이에요. 손상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피카의 장점이죠. 전처리 없이 하는 저희 전처리 없이 연화를 볼 수 있는 펀제예요. C3에다 아쿠아프리틴 A 3커플을 넣어서 제가 지금 탈색된 부분에 대파하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자, 모근에서부터 나오는 모발 중간까지는 염색을 하셨어요. 친수성 곱슬이신데 그래서 이렇게 대파하겠습니다. 아쿠아프리틴 A 3커플을 넣어서 C2에다가 제가 도포했어요. 그러면 자, 이 부분은 친수성 곱슬인데 이제 염색을 했기 때문에 손상머리겠지만 이 부분은요 폐쇄모발이에요. 그래서 경계선을 두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쭉 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어요. 열처리 10분 하고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네,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피카에 미친 연화라고 해서 C1 pH 9.5짜리에다가 파워하고 오일하고 제가 믹스를 했어요. pH 9.5짜리에 고객님 기존에 탈색을 하시고 염색을 한 모발이거든요. 저는 여기다 강폭스 펀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감싸서 앞전에 도포했던 그 펀제를 이렇게 살포시 걷어내주세요. 있는 모발이에요. 자, 근데 피카에서 유명한 미친 연화가 해냈어요. 자, 짱짱요. 좋습니다.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도포하고 5분 방치한 후에 피카를 찍고 나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트리플 연화 후에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리페어 크림까지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자, 또 물구나무 설계 한번 해볼게요. 쫙 쓰면 연화가 잘 된 거예요. 자, 원장님들이 연화가 안 됐다라는 건 뭐예요? 과연화보다 약간 환원제가 모자라서 연화가 덜 됐다라는 느낌이거든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체크해 보세요. 자,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제가 지금 V 섹션을 묻었어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도 보면 두상이 작아요. 두 판넬로 나눠서 제가 우측과 좌측으로 나눠서 할 거예요. 네, 첫 번째는 22mm예요. 이번에 새로 또 리뉴얼돼서 나왔죠. 굉장히 그립감이 좋은 것 같아요. 22mm예요. 자, 이렇게 수분 조절하시고요.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다음에 3cm 정도만 수분이 건조되고 나면 그냥 어때요? 그냥 이렇게 톡톡톡하면 쭉 올라오죠? 피카에 롱아이는 굉장히 쉽고 빨라요. 자, 이 상태에서 덮개를 딱 덮어주세요. 그 다음에 버튼을 이렇게 꺼주세요. 자, 탈색머리라고 했어요. 탈색머리니까 속에 어떤 고온보다는 그 아이롱 자체의 저온과 무기 아이롱의 고온을 만나서 제가 이렇게 와인딩 하고 있습니다. 22mm예요. 22mm로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번에는 어떻게요? 이제 수분이 건조가 되고 나면 이렇게 옆에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옆에 놓고 나면 자, 내 앞에 건졌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체크패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마칩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22mm로 할게요. 22mm로 각도는 어떻게 든다요 하시는데 저는 제가 친 그 형태의 각도에 맞춰서 지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 앞에 약간 커플을 쳤기 때문에 침을 냈거든요. 그래서 한, 면 각도에서 한 75도 정도 드렸어요. 네. 자, 이 상태에서 가까이로 닦아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저도 또 한 번 볼게요. 본 아이론은 저온이 되겠고요. 덮개 아이론은 제가 지금 180도로 하고 있어요. 왜 크냐 하면 우리 고객님의 모발이 팔뚝 모발이에요. 그래서 보온을 했을 경우에 정화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본체를 끄고 저온으로 해서 아이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판넬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스티커의 지금 두 번째 판넬이에요. 두 번째 판넬, 네, 오른쪽에는 제가 이번에는 25mm예요. 25mm로 와인을 해볼게요. 네, 뚜껑 건조 해주시고요. 끝까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빛을 아이링에다 딱 붙이세요. 그래서 요 부분이 건조가 되고 나면 빛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머리카락이 푹푹푹 하고 쭉 올라와요. 그래서 원장님이 잡으려고 하죠. 폭폭하고 잘 올라오죠? 이 상태에서 조금 더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제가 25mm예요. 그립감이 굉장히 좋네요. 자, 덮개 아이론 덮어주시고요. 덮개를 이렇게 꺼주세요. 하나, 둘.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 왜 꺼냐면 탈색 모발이잖아요. 탈색 모발인데 우리가 고온으로 하는 것보다 저온으로, 본체는 저온이고, 자, 덮개 아이론만 제가 180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이번에 새로 출시된 25mm가 굉장히 그립감이 좋은데요. 자, 오늘도 보이세요? 이렇게 나는 거. 자, 그래서 180도 건져봤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25mm로 할게요. 끝까지 한번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빛을 딱 붙이세요. 하고 아이론하고 딱 붙이시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수분이 건조되고 나면 잘 보세요. 빛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머리카락이 어떻게 돼요? 톡톡톡톡 올라오죠? 네. 천천히. 네. 어때요? 재미있나요? 요즘에 저희 피카 25mm 나와서 제가 너무 재미있어요. 네. 25mm가 나오냐, 안 나오냐, 그게 아니라 25mm가 나오냐, 안 나오냐가 아니라 이제는 사죄요. 어떤 무슨 수가 됐다면, 그리고 모든 날 잘 생각해서 연락만 잘 된다면, 같이 아이론하고, 어떤 곳에 아이론 자리를 만나도, 아쉽습니다. 눈빛도 많이 올라오죠? 그래서 다 공수가 됐어요. 자, 이제 연락장 뺏으면 되겠습니다. 화장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쪽에 세 번째 판넬이에요. 마지막 판넬이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22mm로 와인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22하고 25하고 제가 믹스를 하는데 그 로트 선정은 원장님들이 알아서 그냥 디자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처음 맨 밑에는 22, 중간은 25, 윗부분은 다시 22로 와인을 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덮개를 덮어주시고 본체를 꺼주시는 거예요. 22mm로 와인을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까지.
수분조절 하시고요. 자, 22mm로 제가 와인딩 들어가고 있어요. V라인으로, V섹션으로 제가 세션을 뜨고 거기에 맞춰서 또 와인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커트할 때 그렇게 디자인을 했겠죠? 자, 연예인 덕에 덮어주시고요. 전체를 꺼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나눠주기, 나누신 다음에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다시 한 번 나눠주시고, 또 나눠주시고, 한 바퀴, 두 바퀴. 이렇게 한 번만 또 할게요. 저는요, 와인딩이 벌써 다 끝났어요. 이렇게 가져주시고요. 이렇게 많이 올라오죠? 우리가 아이롱 하시면서 굉장히 어렵다, 연화보는 게 어렵다 고민하지 마시고요. 스티커와 함께 하세요. 원화들이 쉽게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또 주머니 들어갈게요. 네, 자 보시면 우측에 3개, 또 좌측에 3개, 앞에 1개 해서 7개를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중화 후에 하이프로틴 다비트 샴푸로 샴푸하고 나서요, 또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10분 저희가 리페어 클리닉까지 했어요. 어때요? 25mm예요. 22mm하고 굉장히 탄력 있게 잘 나왔죠? 또 예쁘게 건조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거의 분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예쁘게 잘 나왔죠? 네, 이렇게 하시면 열펌이, 그러니까 아이롱펌이 또 우리가 탈색된 머리가 네, 이렇게 건강하게 즐겁게 저희가 시술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피카의 여러 가지 좋은 점들 많이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